안녕하세요, 리치콕입니다. 실록이 푸르른 계절, 제철 채소들도 풍성한 요즘이죠. 오늘은 제철 열무로 열무김치 만들어 볼게요. 열무김치 하나면 여름 식탁 반은 준비된 거죠? 자, 시작할게요. 저는 열무 한 단, 얼갈이 배추 한 단 준비했는데요. 열무와 얼갈이는 시든 잎 제거해 주시고요. 열무는 잎과 연결되는 뿌리 부분 다듬어 주시고요. 칼로 껍질 긁어서 준비해 주세요. 저는 요 여린 무가 참 맛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보통은 이대로 썰어서 절이고 나중에 헹구면서 씻어주는데요. 저는 야채 세정제 이용해서 통째로 씻어서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주면 농약 성분과 불순물도 제거해주고 풋내도 덜 나니까 안심되어서 더 좋더라고요. 자, 이제 절인 물 만들어 볼게요. 넉넉한 크기의 대야에 물 3리터 넣어주시고요. 굵은 소금 2컵 넣어서 녹여주세요. 나중에 영상 보니까 꼭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손 같더라고요. 자, 열무 뿌리 부분은 이렇게 갈라서 적당한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절인 물에 바로 넣어주세요. 요즘 열무 제철이라 참 싱싱하죠. 크게 손질할 것도 없고 좋더라고요. 윗부분 억새잎들은 쓰지 않을게요. 자, 얼갈이도 밑둥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열무는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열무 손질하면서 문득 제철의 흔한 채소들로 건강을 챙기게 하는 자연의 섭리에 정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 됐고요. 이제 한번 뒤집어주고 이렇게 40분에서 50분 정도 절여주세요. 저는 이제 부재료들 준비할게요. 쪽파는 5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주시고요. 청양고추는 어슷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양념장에 들어갈 생강도 썰어 주시고요. 홍고추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이 아이들은 블렌더에 넣어서 갈아 줄 거예요. 자, 이제 블렌더에 썰어둔 홍고추, 생강, 마늘, 그리고 밥 넣어 주세요. 원래 열무김치엔 밀가루 풀 쑤어서 넣어주는데요. 풋내도 잡아주고 발효도 잘 되도록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풀 따로 안 쓰고 간편하게 밥 넣어줬어요. 자, 여기에 물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세요. 블렌더 크기가 작아서 두 번에 나눠서 해줬어요. 자, 절여둔 열무 얼갈이는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다 절여지면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물기 빼주세요. 저는 열무를 미리 씻어서 절였기 때문에 물기를 빼서 바로 양념에 버무려 줄 거예요. 자, 이제 김치 버무릴 양푼에 갈아 놓은 양념 넣어 주시고요. 레시피 분량에 설탕, 액젓, 고춧가루를 넣고 섞어 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 썰어 두었던 쪽파와 양파 먼저 넣고 버무려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절여둔 열무와 얼갈이를 적당량씩 넣어서 살살 버무려 주세요. 열무김치의 포인트는 살살 버무리는 거예요. 살살 버무려 줘야 풋내가 나지 않거든요. 자, 이제 통에 옮겨 담아 볼게요. 홍고추 갈아 넣어서 빛깔이 참 곱죠. 이렇게 열무김치 담가두면 국수도 비빔밥도 뚝딱 해먹을 수 있어서 든든하더라고요. 자, 이대로 상온에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켜 주세요. 열무김치 담갔으니까 저는 친구들 불러서 열무비빔밥 한번 해먹어야겠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좋은 분들께 공유해주시면 레시피 선물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리치쿡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